그리고 이런 거는 소품들은 이제 사랑의 인사라 그래가지고 또 엘가의 사랑인사 바이올린 연주했던 그런 곡들이 생업의 사랑의 첫 인사 상큼한 그런 이미지를 인사하는 그런 아주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이렇게 작은 소품들이 또 있고 꽃을 주제로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. 이것도 사랑의 인사 바이올린 뒤에 숨어 있는데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러네요. 바이올린 것도 숨겨놨네. 네, 곡이 이제 떠오르면서 꽃들도 웃으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색 자체가 다 어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런 행복한 에너지, 예, 비타민 예. 같은 에너지. 그게 느낌이 이렇게 네. 자세히 안 보더라도 예, 예, 예. 이렇게 인스타에서 볼 때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보면 예. 자세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가 그랬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.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아도 따뜻해요. 그 메시지가 따뜻해. 예. 따뜻해. 그렇게 하고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소녀가 예, 예. 소녀가 있는 자세가 예. 굉장히 편하게 있어요.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활을 들고 있잖아요. 예, 일단 자연스럽게 쉬고 있잖아. 있으면서 항상 악기를 들고 있고 예, 지금도 현을 들고 있고 예, 놀고 있고 예, 즐기는 예. 거죠. 나무에서 나무도 뭐 저런 모양이 꼭 나무라기보다는 제가 거기 악보도 그려 있고 온표도 그려 있고 예, 그런 것들이 그런 보이죠? 숨겨놨구나. 예, 그러네요 다, 진짜. 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다 저는 선율이 흐르니까 보이는 자연이 저는 다 이렇게 음악적인 거하고 관련이 이렇게 있어져요 모든 것이. 그것은 결국 제가 컬러로 세상의 모든 컬러로 같이 노래하자 이런 제 어떤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이 제 그림이에요. 그래서 이제 댓글도 이렇게 많이 서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와서 그 댓글 해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성의 것도 해드리지. 인스타에서는 아무튼 나는 인기인지는 몰랐는데 거의 다 인기가 딱 써있더라고. 그래서 인기라고 올라온 거예요. 벌써 예, 예, 예. 나는 내가 인기를 프로필에 안 썼는데 예, 예, 예. 인기라고 딱 어제 그저께 딱 올라왔더라고요. 제 저기 게시물에 예. 프로필